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양파 김치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양파는요, 큰 게 두 개가 500g, 네 개가 1kg입니다. 양파는 1kg를 쓰겠습니다. 양파 끝에 뿌리 부분 있죠? 요거는 조금 이렇게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채를 썰을게요. 굵게 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대충 잘라 놓을게요. 자, 물에 담가서 이렇게 조금 서로서로 붙어있는 거를 좀 떼어줍니다. 이러면 좀 매운 게 좀 식어 나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물에다가 한번 씻어줄게요. 그러면 매운맛이 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요, 대파 한 뿌리를 조금 썰어볼게요. 자, 이제 양파 김치에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한 5스푼 하고요. 마늘 다진 것 한 스푼 넣을게요. 양파 김치에 마늘 안 들어가도 되는데요. 좀 넣으시는 게 좋아요. 익혀서 드실 경우에는 마늘 안 쓰셔도 되는데요. 바로 드실 때는 조금 넣는 게 좋습니다. 멸치 액젓 50ml입니다. 이거는 진간장. 스푼으로는 한 3스푼. 한 4스푼 정도 됩니다. 참치액입니다. 천연 액체 조미료 있으면 쓰시면 돼요. 올리고당이거든요. 자, 올리고당도 듬뿍 2스푼 넣어줄게요. 아까 썰어두었던 대파를 넣고요. 그리고 물에 헹궈두었던 양파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이대로 그냥 숨이 죽도록 놔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너무 큰 통 담아야 되잖아요. 숨이 죽으면 작은 통에 담으시면 돼요. 양파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